주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한이다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샀던 것이 바로 딴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어택인데요. 그거 왜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했다잖아요. 지난주 다들 기억나시죠? 경찰에서 막 발표 전날 야밤에 청와대 3급 행정관 연루됐다고 막 잡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민중의 지팡이 경찰님들 드디어 검찰이랑 수사권 쟁탈전하고 하느라 모처럼 제대로 수사 좀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혼자 있다는군요. 단독범행. 누가요? 최고식 딴날당 의원의 허수아비 공시가요. 그럼 전날 밤까지 술자리 가졌던 분들은 대체 누구래요? 어? 청와대 3급 행정관, 국회의장 비서, 최고식 의원 운전사까지 모두 그날따라 향후회라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필 제일 바쁜 선거 전날에?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선거보다도 고향 선후배 모임이 더 중요하고 허수아비 술주정 한 번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막 휘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경찰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경찰이나 공시나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허수아비인 거. 얘나 얘나 어차피 다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들이거든요. 얘들 데리고 뭘 얘기하겠어요. 허수아비 갖고 노는 사람을 잡아야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잡냐고요? 안 그래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시의 단독범행이라더니 공시가 박희태 의원 비서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디도스 공격 실행한 강모 씨에게 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강모 씨 통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억의 돈이 비슷한 시기에 입금됐다고 하고요. 뭐야? 친한 동네 선후배라더니 착수금까지 선불로 땡겨주시고 아주 계획적으로 일처리 하신 거잖아요. 뭐 설마 이번에도 허수아비들끼리 한 거라 잘 모르겠다. 우린 절대 모른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의원님들? 근데 이 허수아비 놀이요. 요즘 유행타나 봐요. 완전 인기라니까요. 역시 카카위의 상황 형님, 카카이 뮤즈, 우리 ISD 형님. 지난 4년 내내 땅사랑의 완결판과 과메기 예산 싹쓸이 기술을 선보이며 형님 정치, 상황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형만은 아우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죠? 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꼭두각시 다루는 솜씨 좀 보세요. 보좌관은 이럴 때 쓰는 거라며 유연하게 썼다 버리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보이시죠? 이 꼭두각시가 지금 검찰에 조사받고 있잖아요. SLS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회사 살려달라고 뇌물 7억 5천을 혼자서 받았다고. 아 정말 요즘은 보좌관이고 비서들이고요. 능력이 정말 좋으시나 봐요. 9급 비서 운전사가 선관위 디도스 명령을 내리고요. 일개 의원 보좌관이 회사 살려준다고 7억 뇌물을 받고 말이죠. 이 정도 능력이면 뭐 다들 국회의원 없어도 하겠는데? 응? 왜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바로 옆에 있는 조현우 경찰청장 꼭두각시가 단독 범행이랍니다. 이거 또 해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것을 꼭두각시에게 넘겨버리고 올 상황 형님 떠나야 할 때라며 불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하죠.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온갖 억측과 비난받아 가슴 아프다며 당선신을 위해 불출마하겠다고 밝히신 건데요. 어머, 왜 이러실까?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온갖 혜택의 투기에 꼼꼼히 해드신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정말 그 집안은 가훈이 정직이라면서 어쩜 하나같이 이렇대요? 암튼 슬쩍 불출마 붐에 기대해서 SLS 7억 수수권 덮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꼬리 자르고 튀면 덮어질 것 같죠? 안 덮어져요. 보좌관 단독 범행이라던 7억 5천. 알고 보니 형님 의원실 직원들이 나누어서 돈 세탁하다가 딱 걸린 거죠? 아 역시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세탁하려다 걸리셨구나. 역시 프로야. 끝까지 완벽해. 그럼 어때요? 이제 단독 범행은 아니고 형님 의원실 직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거액받고도 형님한테만 보고를 하는 건가? 형님이 진짜 모르셨으면요. 이건 뭐랄까, 직장 내 의지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추운 연말인데 형님 외로우실까봐 다들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검찰에서 형님 소환할 준비 중이라고 하시죠? 그러게, 이제 각하도 내리막길인데 형님도 사이좋게 같이 훅 가시려나 보다, 그쵸? 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각하의 참 도덕적인 정부를 완성시켜줄 또 다른 측근, 아주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이라니까요. 친형님 비리 문제에 이어 와이프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요? 야, 이거 봐요. 응? 친인척 비리 없는 정권이라더니. 뭐 각하 수준에서 비리나 범죄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건가요? 이러니까 법 없이도 살 우리 국민들이 욕 안 하게 생겼나요? 근데 이거 좋아야 될까요?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며 욕 많이 하시라는 윤홍 여사, 그리고 욕 먹으면 건강해지고 수명 늘어난다고 좋아를 하시는 우리 각하. 역시 욕도 많이 들어본 분들이라 확실히 대인배야. 응? 그럼 이제 욕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껏 상륙해도 되는 거? 응? 어허, 그렇다고 또 금세 우리 성질 급한 우리 용자 한 분 도저히 참다 못해 실천으로 이렇게 직접 옮겨주셨는데요. 서울 종로 일대 버스 정장에 일제히 붙은 나치 복장의 카카 그림. 저번에 G10대 쥐그림 하나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적 있잖아요. 이젠 욕 많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것도 각하가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글쎄요, 너무 좋아서 누군지 알아보고 싶으셨나? 이 그림 뜨자마자 바로 경찰 조사 들어갔다죠? 어머, 그럼 욕하란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아우, 순진하게.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각하는 떠날 때가 되셨거든요. 근데 설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신 분 떠난 자리에 해본 것 없이 다 안 해보신 우리 수척공주님 앉히실 생각은 아니겠죠? 응? 우리 딴 나라당이요, 디도스를 몇 대 맞고 정신 좀 차릴까 했더니 결국은 또 그네 공주님한테 가서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누리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차하다간 저렇게 4분 5열하는 척 하다가 금세 또 그네 공주 바짝 밀어붙이는 수가 있다니까요. 가뜩이나 부정선거까지 하면서 파는 드는 딴 나라당에 어떻게든 선거 못하게 하려고 안달난 선관인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래도 요즘 오락가락 선관위 때문에 수능시험보다 어렵다는 요 문제 요즘 인기 폭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투표 권장을 모두 고르시오 인데요. 오, 완전 헷갈리는데 뭘까요? 일단 주민투표 꼭 참여라고 되어 있는 1번은 말 그대로 투표 동료 맞고요, 그죠?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공지해준 2번도 투표권장 맞죠. 4번도 비슷한데요, 투표장이라며 피켓 시위를 하는 김은국 씨 당근 투표권장이죠. 반면에 3번이 살짝 헷갈리는데 좀 다르죠. 애매한데요,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만 그냥 찍었을 뿐인데 투표하자마자 이런 말도 없잖아요. 이건 투표 동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게다가 1, 2, 4번처럼 막 얼굴도 훤히 드러내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꽁꽁 숨기고 그랬는데 그럼 답이 1, 2, 4번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그런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누군지 모르는 이 김재동 씨 닮은 것 같은 이 사람이 난데없이 투표 동료했다고 불법 선거운동 고발을 당했다는 거. 아니,
투표하라고 대놓고 말 안 하고 얼굴 가리고 은근슬쩍해서 그런가? 혹시 디도 쓰며 한미 FTA로 양싸다고 맞은 딴 나라당과 각각 똘마니들 설마 이딴 식으로 유치하게 치사빤스한 보복어택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뒤로 주고 말로 받을 날이 올 테니까요. 형님이고 처사촌이고 하나같이 알차게 헤쳐드신 카카와 똘마니들 아주 후달리는 겨울,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에 떠는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럼 카카와 똘마니들의 달콤한 마지막 인사를 고대하면서 이번 주 두두한 이따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